미국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대체 누굴까요? 퍼스트 레이디? 예,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 바로 백악관 입성 당시 31살의 젊은 퍼스트 레이디 재클린 케네디였습니다. 진짜 멋있구나. 아, 필박스 햇. 아. 이게 유명한 재클린의 필박스 모자입니다. 재클린은 이런 의상들로 우아하면서도 변화해 가는 미국의 젊은 여성들의 활기찬 분위기를 대변했습니다. 재클린 케네디는 대학 졸업 후 워싱턴 타임즈 헤럴드라는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소개팅으로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존 F. 케네디를 만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좀 있어요. 둘 다 가톨릭 신자, 그리고 아이리시, 책 읽기를 좋아하죠. 역사를 좋아하죠. 글쓰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에 호감을 느꼈고 만난 지 1년 만에 1953년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케네디 부부는 1957년에 첫 딸인 캐롤라인 케네디를 얻게 되고 아들인 존 F. 케네디 주니어를 얻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케네디 부부의 모습에 미국인들은 어떠겠어요? 더 동경하게 되죠. 결혼을 참 잘했네요. 끝까지 잘했어야 돼요. 네? 아, 뭐가 있구나. 그런데 사실 그 완벽함 뒤에는 추악한 민낯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추악하다고요? 그 민낯이 뭐였을까요? 되게 완벽한 이미지인데. 제프케는 뭐 그렇게 그럴 인물이 아닌데? 바로 케네디 대통령이 끊임없이 다른 여성들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만은 아니길 바랐는데. 그럼 케네디 대통령과 스캔들에 휩싸인 여성들을 확인을 해볼까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대통령 신분으로? 가장 먼저 판무파탈로 불렸던 독일계 세계적인 영화배우입니다. 마를렌 디트리.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배우는 케네디 아버지와 연문설이 또 있습니다. 와, 또 누가 있을까요? 주디스 캠벨. 이 여성도 배우입니다. 이 주디스 캠벨이라는 여성은 마피아의 대부 샘 지앙카나의 정부였습니다. 예? 이분이요? 예. 이 여자가? 그러면 그래서 주디스는 자신이 존 F. 케네디와 지앙카나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하면서 케네디 정부와 마피아와의 연계설에 의혹을 중폭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누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또 있어요? 네, 백악관 내부에서도 은밀한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남봉꾼인데 거의? 파멜라 트러누어. 백악관에서 재클린 케네디를 보좌하는 언론 비서관이었습니다. 즉 아내의 비서. 예, 아내의 최측근과 케네디가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미미 엘포드. 또 있어? 계속 나오네. 백악관 기자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도 건드렸어? 그녀는 나중에 케네디 대통령과의 관계를 상세히 적은 회고록을 출판하기도 합니다. 와. 어머. 그 회고록에 의하면은 대통령이 어느 날 백악관의 사적인 공간을 보여줄게 하면서 침실로 불러들였고 그 이후 1년 넘게 대통령과 내연의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아니 근데 대통령이 그럴 시간이 있어요? 아니 그게 완전 바람둥이였죠. 아니 시간이 어딨어. 다 합자하면 소문이 100명 넘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와. 수많은 여성들과 연문서를 뿌리던 케네디 대통령의 이 스캔들의 정점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또 있어요? 아직 공개 안 된 분이? 그분. 마릴린 먼로야? 예,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 당시 최고의 섹시스타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케네디 대통령에게 특별한 선물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Mr. President, the late Marilyn Monroe. Happy. 어, 이거 본 적 있어요. 아. 유명한 영상. 맞아. 생일 축하를 저렇게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무리 섹시 아이콘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요. 마이 마이 For all the things you've done The battles that you've won The way you deal with U.S. Steel And our problems by the ton We thank you So much. Everybody. 와, 제클린도 들었을까? 야, 이건 요즘 세대 나왔으면 밈으로 한창 돌았을 영상이에요. 이거는 패러디 되고 짤 만들고 둘이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둘이 처음 만난 것은 아닙니다. 정황상 두 사람은 이미 연인 관계였습니다. 와, 제클린도 남편이 마릴린 먼로랑 만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 네, 알고 있었고 심지어 진짜 그 직접 마릴린 먼로가 제키한테 전화 건 적이 있어요. JFK가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었다. 아, 그럼 네가 백악관 들어와. 영부인 네가 해. 내가 그만할 테니까 이 모든 나라의 문제들을 네가 떠나라고 그렇게 버럭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존 F. 케네디와 마릴린 먼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마릴린 먼로의 죽음에 둘러싼 의혹입니다. 자, 생일 축하 노래 기억나죠? 네. 노래를 부르고 3개월이 지난 8월 4일 저녁 마릴린 먼로는 자신의 집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불과 36살의 나이에 급작스레 숨을 거두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녀가 타살됐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번져갑니다. 그리고 그 의혹의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의혹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릴린 먼로가 케네디 대통령과 이게 만나면서 너무 많은 국가 기밀이 샌 거예요. 그래서 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마릴린이 누군가에 의해서 암살되지 않았나는 그런 음모론이 확산된 거죠. 하지만 아직도 마릴린 먼로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 F. 케네디의 사생활은 온갖 스캔들로 얼룩졌지만 국민들에게는 진취적이고 신뢰받는 대통령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통령 참모들 그리고 제클린의 노력으로 케네디 대통령의 복잡한 사생활을 국민들은 알지를 못했죠.